경상북도가 지난 19일 2020년도 제1차 독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재정 경북도 독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관계에 냉각기가 지속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백해 무익하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응하고 영토 주권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양국의 상호 이해와 이익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약대를 경북도가 선도해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독도위원회에서는 독도와 관련해 영토 주권 문제는 중앙정부에게 맡기고 경북도는 독도를 이용, 관리, 보존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독도 천연 보호구역 모니터링, 독도 연안 수산물의 자원관리 등 관리 보존은 물론 독도 관광객 증가 및 독도 해역에서의 어획량 증대 정책 등 독도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15년 3월부터 독도에 대한 정책과 국제사회 대응을 위해 역사와 국제법, 국제정치, 지리, 해양 등 독도 관련 분야 14명의 전문가 그룹의 독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